미확인 비행물체 UFO. 조선왕 주실록에 이 UFO에 관한 기록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외대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광해군 1년 9월 25일자 광해군 일기를 근거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광해군 일기에 수록된 강원도 관찰사 이영욱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태전인 8월 2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강원도 내의 다섯 지역에서 이상한 비행물체가 북쪽 혹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제북단인 고성에서만 남쪽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다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다섯 지역에서 발견된 물체의 모습은 제각각이었다 전해집니다. 고성에서는 연기처럼 생긴 물체, 원주에서는 붉은 옷감처럼 생긴 물체, 강릉에서는 호리병 모양의 물체, 춘천에서는 물동이 모양의 물체, 양양에서는 세수대야 모양의 물체가 발견되었고 이런 물체가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견되었으니 1609년 가을 강원도 주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증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 집 마당 바로 앞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했다고 알려진 강원도 양양 주민 김문희의 증언. 그의 목격담에 따르면 세수대야 같은 물체가 마당에서 발견되었고 잠시 뒤 이 물체는 저절로 공중에서 뜨다가 둥글게 회전하면서 멀리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문희처럼 비행물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한둘이 아니었으니 그런데 사건을 보고받은 조선 정부의 태도는 의외로 담담하였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강원 감령의 보고를 허무맹랑하다고 무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영욱의 보고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하급 수령들의 보고를 종합해서 중앙에 제출했기 때문에 합리적이었다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이영욱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광해군 2년 9월 6일자 광해군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영욱은 보고서를 올린 지 1년 뒤에 광해군의 승지 곧 비서관이 됩니다. 만약 광해군이 이영욱을 미친 사람이나 얼빠진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임금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는 승지에 임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영욱의 보고서를 접한 사관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에 광해군 일기를 편찬할 때 이영욱의 보고서를 수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시 사람들이 유성을 비행물체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광해군 1년 8월 25일자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비행물체가 발견된 날에 한양에서는 유성이 발견되었기에 강원도에서 발견된 것도 유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성이나 해성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신라 첨성대, 고려의 첨성대, 창경궁의 관천대, 관상감의 관천대의 존재에서 느낄 수 있듯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유성이나 해성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광해군 사람들이 유성을 비행물체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물체가 땅 위에서 하늘로 솟았다라는 김문희의 목격담을 보면 이것이 유성이 아니었다는 점이 더욱더 확실해지는데 유성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09년에 출현한 물체는 외계에서 온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미확인 비행물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상한 비행물체의 출현은 옛날에도 자주 있었는데 예컨대 중국 명나라의 역사서인 명사에 따르면 명나라 영락 2년 10월 14일에는 그릇처럼 생긴 노란 물체가 중국 성공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명사에서는 이 물체를 노란 별로 표기했지만 이것은 실제 별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사람들은 그 물체가 그릇 모양이었다고 묘사했었습니다. 그런 물체는 조선 숙종 때도 출현했는데 숙종 27년 11월 3일자 숙종실록에는 붉은 그릇 모양의 물체가 부산 상공에 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물체는 잠시 뒤 흰색 옷감 모양으로 변했다가 서쪽 하늘로 사라졌는데 이 물체는 색깔과 형체를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숙종실록은 아무런 논평 없이 단순한 사실관계만 전하고 있는데 조선이건 중국이건 간에 옛날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도 현대인 못지않게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별에서 온 그대 속의 허준처럼 외계인과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외계 행성에 대해 이야기 나눈 수준은 아니었지만 옛날 사람들 역시 신비한 우주 현상에 대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